2월 첫 거래일 월요일 마감 체크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. 네, 자 일단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우리 시장이 과연 오늘의 반등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.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000선에서 안착할 거냐, 아니면 올라오는 61선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갈 것이냐, 아마 이 정도의 영역에 남아 있는데, 오늘 하루 뭐 반등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죠. 어쨌든 매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만 없다면 현재 시장에 특별한 매물 주체는 없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요. 다만 현재 우리 시장의 위치를 좀 봤을 때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과거의 것이 지금과 똑같이 통용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, 일단 이머징 마켓 대비해서는 이제 가격 메리트는 사라졌습니다. 네. 과거 항상 뭐 80 정도, 90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던 그 밸류가 신흥국과는 거의 이제 일치하는 모습이고요. 선진국과는 여전히 괴리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. 그리고 업종별로 실적도 다 다르게 진행될 양상이어서 지금 우리 시장의 명확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시장을 평가하고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리는 것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. 뭐 좋은 업종은 아직도 계속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는 것이고, 안 좋은 업종은 여전히 회복이 좀 불가능한 그런 업종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우리 시장에 일단 시장 전체 평균적으로 메리트는 사라졌다라는 것, 그러면 업종을 여기서부터는 잘 고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로 다시 귀결될 수밖에 없고요. 네. 자,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정책적인 부분인데, 저는 신한금융투자의 각 대통령별 정책 흐름을 보면, 네, 이 긴급 재정정책이 나왔을 때 부시정부 때는 6개월, 자, 오바마 정부 때는 1개월, 자, 그 트럼프 정부 때는 더 빠르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 법 들이 통과되는데 뭐 또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, 일단 새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좀 빠른 시기 안에 집행된 적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바이든의 1조 9천억 세 부양책도 그 금액 그대로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, 어쨌든 뭐 2월 달에 논의가 끝나서 3월 달에는 집행될 가능성. 네. 왜냐하면 3월 달에 지금 새롭게 지급된 그 실업급여가 끝나기 때문에 3월에 또 이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또 절벽에 이르른단 말이죠. 그렇군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정책적인 배려도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시장에는 또 하나의 구원투수가 남아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종목별 흐름인데요. 여전히 이제 EGMP와 관련된 추가 수주 모멘텀이 나온 SK이노베이션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,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처럼 지난 주말에 급락했던 종목이 그 이상으로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, 네, 자, 이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셀트리온을 축으로 해서 공매도에 시달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과연 미국의 게임스탑처럼 반등할 수 있느냐, 좀 힘들다고 봐야죠. 네. 왜냐하면 지금 뭐 공매도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그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대부분의 재료를 노출한 상황에서 오늘도 발표한 실적 자체는 별로였잖아요. 예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좀 믹스해 보면 종목들에 대한 투자 메리트도 과거에 비해선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. 그래서 단순하게 수급만 보고서 이렇게 급락한 종목을 급격하게 매수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, 네,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그쵸. 그래서 모멘텀이 소진되고 있는 종목, 공매도 축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쫓아다니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기보단 얼마만큼 재료가 녹아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면서 좀 더 냉정하게 종목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려야 될 때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반발 매수 정도로 일단은 오늘 단기적으로는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. 이 흐름이 과연 이어질지에 대해서 뭐 정책 기대감 그리고 뭐 공매도 축소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, 어쨌든 업종별로 종목별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시기가 일단은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내일장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. 네, 월 초반이기 때문에 ISM 지수를 포함해서 PMI 지표들이 많이 발표됩니다. 네. 미국의 ISM 제조 PMI, 그리고 유럽 뭐 전체적으로 다 PMI가 발표되고요. 한국은 내일 소비자 물가, 금통위사록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, 그다음에 실적도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기업들의 그러네요. 실적 발표가 있죠. 네. 그래서 내일 이제 일정과 이벤트 측면에서 시장을 주목해야 할 만한 그런 이슈는
많지 않은 양상입니다. 그래서 내일도 역시 수급으로 치고받는 그런 공방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일정이나 뭐 경제지표 측면에서는 심리지수 정도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수급에 대한 중요성, 외국인과 기관이 내일도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일장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네, 일단 내일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과연 3000선에서 안정화를 보일 수 있느냐, 3000선을 중심으로 스윙하는 것인지, 또 3000선에서 빠르게 V자형의 반등을 보이는 것인지 확인이 좀 필요한 구간이고요. 네. 그 다음에 뭐 V자형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전고점 넘어서 신고점 가는 것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반등에 너무 부안해 동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 대형주들, 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뭐 은행주들,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가 이어지면서 악재가 부각돼서 빠진 그런 종목군들이 과연 얼마만큼 가격 회복을 할 수 있느냐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전체적인 대응은 여전히 뭐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다. 40%의 현금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쉽게 쓸 생각이 없다라고 예. 말씀드리고 싶고요. 만약에 쓴다면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BBIG를 포함한 성장주 계열의 종목군들에 올인하기보단 이미 그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의 리스크를 더 늘리는 방향보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상반기 뭔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결론적으로는 오늘의 반등이 이제 저감에서 공격적 저가 매수의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. 그래서 3000선에서 스윙이 일어날지도 아직까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는 이제 공매도 이슈에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요.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. 인포스탁 데일리.